조금 전에 있었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공수처법은 내용 자체가 위헌일 뿐만 아니라 절차적으로도 패스트트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통과된 법이었기 때문에 현재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 청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. 뿐만 아니라 한 번도 시행해 보지 않은 채 야당의 거부권이 박탈된 개정법에 따라서 진행된 절차일 뿐만 아니라 새로이 위촉된 한석훈 위원의 추천권과 그 다음에 후보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을 할 그런 권한들이 박탈된 채 민주당 추천위원과 이에 동조하는 단체들의 결정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은 이를 전혀 인정할 수가 없다는 점을 밝혀둡니다. 또 이에 따라서 이헌 한석훈 추천위원들의 추천권 침해로 인한 이 결정의 효력 집행정지를 구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